안녕하세요, 마루입니다. 카메라가 좀 높아졌죠? 바로 거치대 때문입니다. 이렇게 흔들리기도 해요. 네, 일단은요, 제 거치대를 소개하자면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해 코브라처럼 생긴 코브라 거치대입니다. 이쪽에 핸드폰을 딱 끼워서 이렇게 한 거예요, 방금. 앞으로 이걸 사용할 거예요. 나 이렇게 뱀처럼 해가지고 나 이게 엄청 강해요. 엄청 강해요. 얘 쉽게 쉽게 안 구부러져요.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. 태 움직일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내렸다가 뭐 올렸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거치를 할 수가 있어요. 좀 기울어졌다 그럴 때는 얘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아주 좋습니다. 날 봐라 코브라요. 자, 됐다. 하면 높죠? 낮아지게 할 수도 있어요. 네,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. 그림자 때문에 다크서클. 괜찮습니다 여러분, 저희에겐 빛이 있습니다. 핫 틀리죠? 아, 그림자! 없애버려. 네, 이렇게 그림자 때문이니까. 근데 약간 있어요, 진짜. 진짜 여기 약간 있어요, 약간. 네, 이렇게 됐고요. 낮춰볼까? 나 세팅하고 올게요. 네, 이렇게 제 얼굴이 안 보일 정도로 낮출 수가 있어요. 더 낮출 수 있어요. 으쌰! 으쌰! 완전히 낮췄습니다. 이렇게 돼요. 올려볼게요. 많은 힘이 필요로 합니다. 이렇게 해서 얘만 조금만 낮춰주면은 그래서 얘도 돌려주면은 이렇게 또 됩니다. 신기하죠? 별로 안 신기해요. 당연하죠? 네, 이상 마루일 거요. 자, 이렇게 하면 없어진 마루, 있어진 마루. 죄송합니다. 네, 아무튼 이상 마루일 거요.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, 아 맞다, 그리고 이거는 가격이 3,500원이에요 이렇게 좋은 거를 3,500원, 대박이죠? 아는 사람이 선물해 주셨습니다. 저 쓰라고. 방송하는 걸 알아요. 그래서 쓰라고 주셨는데 아주 잘 유용하게 쓸 것 같아요. 흔들려라! 아, 멈춰라! 멈출 수 있어요. 네, 이상 말할 거예요. 추천,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